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일단 너무 시장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 반도체 종목을 필두로 온 디바이스 AI, 인공지능, 비메모리 반도체 자, 이런 쪽 종목들은 무섭게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반대편에서는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리튬 가격이 하락세,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전망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 2, 3위인 에코프로 비엠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마이너스 약 9.6% 정도의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7%, 코스닥 시총 3위 LNF 종목도 마이너스 약 8%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순환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강세였던 전쟁 테마주들도 오늘 눌림목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당분간 얼마에서 반등하는지 이게 패닉셀인지 아니면 정말 고평가 구간에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과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차익 떨어진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때 반대편에서 떨어진 2차전지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전쟁 테마주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더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당분간 코스닥 지수에 815포인트 그리고 795포인트의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제 다음에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 테마를 잘 골라봐야 되겠고 그럼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마지막에 종가 관심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대한해운이라는 해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중동 그리고 홍해 전쟁 리스크와 해운 테마주로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1월 2주차, 2주차, 1주차에서 2주차까지 이제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구간인 현재가 혹은 금일 종가 이하로 눌림목 자리 물량 확보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00원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홍해 쪽 그리고 중동 지역 쪽에 군사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아직 이제 불식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또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우리 전쟁 테마주들의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니까 종가 배팅 관심주로 추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할 수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